안녕하세요. 쑥다육TV입니다. 쑥다육TV에 오신 여러분, 환영합니다. 제가 영상을 자주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. 제가 오늘은 지난번에 요거 3일 정도 됐다고 일주일 전에 얘기했었잖아요. 이제 지금 이제 그럼 열흘 정도 되었거든요. 근데 요렇게 아가가 이렇게 올라오고, 여기도 올라오고, 또 이렇게 돌려볼까요? 여기도 올라오고, 또 새로운 아기도 올라오고, 이렇게 제가 카메라를 들고서 이제 핸드폰을 들고서 찍는 거예요. 여기도 올라오고, 그쵸? 많이 올라올 것 같죠? 군생이 될것 같아요. 이게 돌기풀이에요, 돌기풀이. 근데 여기서는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. 아래쪽에만 올라와요. 한번 저면 간수를 했고요. 요게 물마름이 너무 좋고 상토가 덜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저면 간수를 했어요.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올라왔고요. 예쁘죠? 너무 귀염하죠? 이렇게 올라오고 있답니다. 목대는 굵은데 그리고 또 하나 이 요거 홍매화죠. 홍매화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전에 잘렸던 일주일 전에 잘랐던 거예요.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. 얘네들은 이렇게 크게 자랐고요. 그 까만 반점 있는 거는 제가 여기를 이렇게 싹둑 잘라버렸고요. 더 자른 곳이 여기 있던가? 여기였던가? 아무튼가 더 잘랐어요. 그래서 여기도 지금 아기가 여기에서 올라오고 있어요. 여기. 올라오고 있죠? 이렇게 아가들이 막 쑥쑥 자라요. 아,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랄 수가 있어. 초보자도 이렇게 쏙쏙 싹싹 자르면 올라온답니다. 이렇게 여기도 올라오고 여기도 올라오고 여기도 올라오고 파란 부분은 좀 남겨놓고 자르면 이렇게 올라온답니다. 요 아래에서도 이렇게 올라왔잖아요. 여기 못 보던 건데 올라왔어. 언제 올라왔지? 저기도 올라오고 있어요. 여기도 여기. 신기하죠? 아래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. 요 아래요, 여기. 폭풍적으로 쑥쑥 크는 홍매화랍니다. 그래서 제가 영양제도 여기다 좀 올려줬어요. 목대가 튼실해지라고. 뿌리가 튼실하고, 목대도 튼실하고. 얘는 저면 간수 얘도 한번 했어요. 그래서 얘가 쑥쑥 더 자랐는지도 몰라요. 얘들은 다그 흙이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뿌리도 많이 잘라냈어요. 그래서 뿌리도 다 내려서 이렇게 올라오겠죠?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. 요 밑에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어요. 좀 지켜봐야겠지만 탄저병은 아닌 것 같아요. 탄것 같아요. 입장이 지금 이렇게 봐서는 그거 뭐두개 정도 잘라냈는데요.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. 다른 부분은 괜찮은 것 같거든요. 자른 거 외에는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초보자도 싹둑 쑥쑥 키울 수 있다. 사랑합니다. 행복하세요. 하트야.